우리 기준님은 네. 왜 내 재주를 다 숨기고 살았어? 저요? 어. 저 재주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재주 없다 얘기해. 그러니까 재주... 여기 와서 뭘 얘기를 하면 네. 쑥스러운가 봐. 아니, 아니, 자기들 아니라... 칭찬하면 다 아니래. 아니 근데 재주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지. 글쎄요, 재주가 뭔가요? 재주가 뭐냐고? 어? 네.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그 직업을. 아, 그러니까. 어?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뭔가를 튀어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웃길 줄도 알고 울릴 줄도 알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어?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써먹지 못하고 살았단 얘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참 지금 와서 후회도 많이 하실 거 아니야. 어?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 고개만 끄덕거려 봐야. 아니 뭐. 지금 제가 직업이 어? 상담직이었는데 복지사로 일하면서. 그거 진작에나 어? 네.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만인들 앞에 서갖고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그러고 사시든지 그렇게 사셨어야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재주가 출중하고 뛰어나신 양반이 왜 그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와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얘기야. 아니, 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고 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셔야 되는 분이셔. 어? 예진역이나 좀 알았으면 그 길로 네. 나섰으면 그래도 사람들 입방아 속에 어? 사람들 입속에 입소문에 그러고 살아셨을 거 아니야. 어? 그러셨어야 되는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고 기준님은 삼재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삼재 잘 넘어가고 계십니다. 아, 어? 아. 뭐 내가 어떠한 뭐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큰 일이 있다 겹친다 하면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우리 기준님은 그게 걱정이 아니야. 아. 내 새끼들이 걱정이고 네. 내 가정이 걱정이야. 네. 내 새끼들이야 잘 살아. 그냥 내비두면 지네가 지 밥벌이 해가면서 살아. 우리 아들도요? 아. 아들이 결혼 안 한다 그래갖고. 걱정하지 마. 그 아들내미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네. 아들내미 머리끄덩이 끄잡아다가 결혼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 근데 저 아들내미 또한 괜찮아. 마음 고쳐 먹을 거야. 마음 고쳐 먹을 거고 네. 지 또한 또 가정이 있어야 되고 네.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자기도 이제 느낄 거야. 아. 그러면서 새 식구 받아들일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그러고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 네. 딸내미 올 세월 좀 잘 좀 보내라고 그래. 올? 올해. 아. 지금 올해 이제 반 지났어. 이제 반 남았어. 아. 응? 우리 딸내미는 죄송하지만 이혼의 수가 들어와. 아. 그러다 보니 좀 올해 좀 잘 좀 넘겼으면 좋겠어. 아. 어? 둘이 참 지 고집들로만 살아. 그러고 서로 원망을 하면서 사는 것도 참 용하다 진짜. 어? 둘이 맞춰나갈래 맞춰나가기도 힘든 사람들이고 서로 한쪽이 죽어주고 한쪽이 죽어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왔지만 네. 올해는 좀 잘 좀 넘겨야 돼. 아셨지? 응? 이 집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거야. 아, 우리 딸이요? 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어? 하고, 따님분이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거야. 어? 아...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지금 나이면, 딸 팔자로 보자 하면, 네. 지금 나이면 양손에 떡을 쥐고 살았어야 되는 팔자야. 아... 응? 딸하고 아들내미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성격도 딸내미가 더 강하고 더 남자 같아. 네.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온순하고 지가 할 일은 해. 네, 하지만 고집은 해. 있어. 어? 근데 고집은 사람 누구든지 있어. 하지만 딸이 갖고 있는 남자의 성격을 아들내미가 가졌으면 좋을 뻔했단 얘기야. 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단 얘기야. 근데 진짜 한 놈은 고추 달고 태어나갖고 기지배처럼 살고 있고 하나는 고추도 안 달고 태어난 게 고추 산 놈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 이 집안은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예? 그게 제일 문제야. 아셨죠? 어? 애들은 다 건강해요? 괜찮아. 그 문제가 될 거는 우리 큰 장남, 네. 장남 자손이 좀 많이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 많이 좀 처져 있고. 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몸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장남자손이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돼. 장남자손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아. 아셨지? 어? 건강 쪽으로는 장남자손이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하지만 잘 넘길 수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고 딸만 올 세월 좀 잘 좀 넘기라고 해. 예? 아셨지?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셔? 한 건 궁금한 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은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야. 근데 네. 아이들 자체가 지낼 진행을 알아서 하고. 제가 이혼한 지가 한 8년 됐거든요. 이제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소송 걸어가지고 이혼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많이 힘들고.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다 컸는데 뭐 애들도 다 컸는데 그랬으니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지 좀만 참아주고 살지 그런 생각 갖는단 말이야. 지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지 엄마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요, 우리 아들은 이혼해라 그랬어요. 그럼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돼. 그리고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원은 갖고 있어. 가슴에 하는 갖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둘이 뭐 이혼을 하든 뭐라든 별 생각도 없어. 딸 같은 경우에는 재주도 참 많았던 친구야. 근데 그런 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부모가 반대를 했던 꺾었던 어떠한 계기로 못하고 고3 때 예능계를 간다니까 담임선생님이 피아노 쳐보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쳐보니까 이거를 네가 고1 때만 하고서 키워줬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어서 음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 친구인데 그렇게 꺾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하려면 했을 수 있었던 친구야. 근데 집에서도 어떠한 도움이 안 되고 뒷바라지가 안 되고 뭐가 안 됐나 봐. 그러고 막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한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한을 지고 사는 친구야. 그거는 자기가 풀어내야 되는 거지 누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풀어나갈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감사합니다. 올해만 잘 버티라고 하셔. 아셨죠? 고맙습니다.